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트랜스포머 워퍼 사이버트론 킹덤 아크 제품입니다. 아, 오토봇 아크예요. 이게 이제 지원 애니메이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보셨겠지만 지원 애니메이션에서는 이제 변신을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에서는 무려 변신을 하는 아크로 나왔어요. 사실 최근에 개봉된 킹덤에서 뭐 활약이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신이 가능한 아크라는 거에서 조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막 받으신 분들의 막 실제 색감 사진 같은 거 보면 너무 사출틱으로 나와가지고 아, 구매를 진짜 망설였는데 이제 구매를 망설일 수도 없을 정도의 가격을 제시해 주신 분이 계셔서 진짜 고민 없이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 이런 전환 모드 자체에서도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일단 이 전환 모드에선 약 43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넓은 곳도 약 41c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환 모드 자체도 되게 멋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장식하려면 진짜 많은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설명서랑 아주 조그만 옵티머스 프라임, 그냥 빨간색으로 도색된 그런 조그만 친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펙트 파츠 두 개 들어가 있어요. 다 분리가 되는 그런 이펙트 파츠인데 그래서 이 이펙트 파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엔진 부위 이런 뒷부분에 이렇게 살짝 껴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아크가 발진하는 듯한 그런 연출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정성이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톡 하면 빠지는 조인트 자체가 막 엄청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제품 가까이서 보시면은 와, 이 본가만의 몰드 진짜 엄청 납니다. 이런 큰 제품에도 몰드를 넣어주고 이렇게 웨더링 같지 않은 웨더링을 넣어줬기 때문에 심심한 맛은 조금 덜해요, 몰드 덕분에. 근데 이렇게 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앞쪽 부분이나 이런 뒤쪽 부분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메인 뭐 조종실 같은 것도 톤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클리어 파츠로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대공포 같은 것도 움직이진 않지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데 살짝씩 도색 가진 곳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싼 제품은 아닌데 이렇게 밑부분도 신경 쓴 티가 팍팍 납니다. 이렇게 대공포도 잘 들어가 있고 이런 랜딩 기어 비슷한 이 받침대는 이렇게 접었다가 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랜딩 기어를 받쳐준 상태에서 여기 뒤에 버튼을 딸칵 하고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치가 내려오는 그런 기믹도 있어요. 해치 안에는 뭐가 막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전환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해치 오픈 기믹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이 살짝 고정성이 안 좋더라고요. 딱 끼면은 다시 꼭 빠지는 변신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건지 어쨌든 이렇게 오토봇 마크도 정말 거대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뒷부분에 이런 부스터 엔진 같은 거 얘네 진짜 이런 부스터 엔진 부위에 이런 몰드 파놓은 것 좀 보세요. 진짜 정말 힘 많이 썼다. 이런 식으로 도색 멋있게 잘 해줄 수 있는데도 조금 단가를 줄이기 위한 이런 사출 덩어리 어쨌든 되게 멋있게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워퍼 사이버트론 킹덤 오토봇 아크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모든 곳이 거의 다 라쳇 관절 정말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절 강도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이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 여기 메인 조종실 같은 거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딱딱 하고 닫아주고 그 다음에는 여기 부품 이렇게 살짝 빼서 뒤로 넘겨주면 이렇게 아크의 얼굴이 나옵니다. 여기도 조금 도색이 까졌어요. 괜찮아요. 웨더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멋있고 잘생기게 들어간 아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런 랜딩 기어 같은 거 잘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뺐던 부품은 이쪽 안쪽에 조인트 맞게끔 꾹 하고 넣어줄 거고 여기 양쪽에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꾹 하고 껴줍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조인트 맞겠고, 이렇게 조인트를 잘 껴줘야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뒷판에 있는 이 부품을 살짝 양쪽으로 이렇게 벗겨줄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가슴 앞부품을 이렇게 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주면 이 안쪽에 텔레트렌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닫고 안쪽으로 꾹 하고 밀어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팔 부분을 빼줄 건데, 여기 팔 뒤에 이쪽에 조인트 걸려 있는 거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빼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앞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벌리면서 보면은 여기 안쪽에 조인트 낄 수 있게 다 조인트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딸깍 소리 나게끔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최대한 올려주고 조인트 맞게 딸깍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야, 이거 부러지겠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야, 이게 라쳇입니까? 아니면은 뭐가 부러지는 소리인지. 아우.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가슴 부품은 내려주면서 이거는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안쪽으로 꾹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내려주면서 여기 양쪽에 있는 이 조인트가, 여기 가슴 부품 양쪽에 있는 조인트,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요 부품의 조인트가 이 부분이랑 이렇게 맞게끔 딱딱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도 하고 넣어주면 이렇게 아크의 앞부분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빼주면서 바깥쪽으로. 어우, 진짜 이 라쳇이 부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손은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쭉 펴주고, 엄지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고요. 손가락도 이렇게 돌려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빼면서 손가락도 빼주면 됩니다. 엄지손가락 펴주고,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보이게끔 돌려주고, 손가락도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되고요. 야, 이렇게만 봐도 멋있지 않습니까? 아크가 되게 잘생기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접합선 부분들이 있어요. 이 접합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반으로 나눠준 다음에 다리통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지고 와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쭉쭉. 그리고 발바닥 안쪽에 있는 이 발가락 앞으로 딸칵 소리나게 빼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딸칵. 그리고 고관절은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내려주고 허리를 반바퀴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킹덤 오토봇 아크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킹덤 자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등장 씬이 오메가처럼 멋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메가는 뭔가 임팩트 있었다면, 얘는 아크가 좀 변신하는구나 갑자기, 이러는 느낌의 변신이긴 한데, 진짜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출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지만, 로봇 모드 자체는 진짜 멋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신 같은 경우에도 제 기준에선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라쳇이 되게 빡빡했던 것만 빼면. 그래서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진짜 멋있게 잘 생긴 아크의 얼굴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몰드 같은 것들, 와, 오토본 마크 이렇게 양팔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깨도 넓어졌기 때문에 조형 자체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조금 육덕한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고요. 얼굴은 이렇게 또 투광되는 클리어 파츠 재질로 되어 있고, 이렇게 팔도 깔끔하게. 조금 아쉬운 게 팔이 그냥 통짜 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가슴판의 몰드 같은 거나 이제 배 쪽, 디테일도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런 뭐 나사 자국 조금 보이는 거, 그리고 제가 제일 멋있게 생각했던 이런 부스터 쪽, 이런 엔진도 진짜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발바닥도 조금 심심하게. 아까 해치 열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드에서도 이렇게 열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디테일 자체로도 그냥 뭐 오토봇 아크 그냥 깔끔하게 멋있게 잘 나온 정도. 조금 심심한 느낌은 있는데, 제가 그냥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던 실제품 사진처럼
사출 느낌이 엄청 왕구틱한 느낌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 왕구틱하다 정도의 느낌 정도만 가지고 있네요. 사실 되게 걱정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애기들 장난감처럼 나온 사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크 멋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약 2092g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얼굴 옆에 어깨까지 약 51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 같았으면 51cm 정도의 크기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텐데 이제 하슬앱 유니크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무게랑 어지간한 크기로는 이 정도면 뭐 이런 기분이 드는 어쨌든 그런 크기. 그리고 이번에는 오토봇 아크의 가동성,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거의 360도 돌아가는 얼굴 가지고 있는데 이 막 숙여지고 이런 건 안 돼요. 까딱까딱도 안 되고 이렇게 회전만 가능한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정말 빡빡한 라쳇으로 360도 이거 깨지겠다. 진짜 너무 엄청 심하게 라쳇 강도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어깨는 따로 움직여지지 않고 벌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팔쪽 부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쪽에서 또 라쳇 관절로 360도 그리고 팔꿈치는 라쳇 관절로 이렇게 접혀지고요. 와 진짜 라쳇들이 엄청 튼튼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손목은 이런 식으로 360도 그리고 꺾이거나 이러는 건 없고 밑으로 살짝 내려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손가락. 이 손가락이 사실 이 정도 크기에선 전지가동이 나와줘야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엄지 이렇게 통짜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통짜손 이 정도. 야 이게 뭐야. 와 좀 자연스럽게라도 주먹을 쥘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의 손가락 관절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회전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도 이런 식으로 뻗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정도. 정말 라쳇들이 엄청 튼튼해요. 이러다 부러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 다음에 뒤로도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이렇게 회전도 가능한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변신 때문에 거의 다 굽어줄 수 있는 그런 무릎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은 이렇게 살짝 꺾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림용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가락은 이런 식으로 변신 때문에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텔레트렌 1의 변신입니다. 텔레트렌 1이 변신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슴판에서 이렇게 뺀 상태로 다리가 그냥 접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이렇게 빼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허리는 반바퀴 돌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품을 살짝 조인트 빼주고요. 발바닥은 이렇게 반바퀴 돌려서 다시 닫아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부품 이렇게 먼저 빼고 발바닥 돌려주고요. 다시 닫아주고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올려줄 거고요. 이쪽 안쪽에 부품 해서 손가락 바깥쪽으로 빼주고 다시 닫아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손가락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허리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올려서 반대쪽으로 돌려줄 거고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밀착시켜서 꾹 하고 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이 앞으로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텔레트렌 1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 텔레트렌 1 자체도 이렇게 오토봇 마크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뭐 포인트 도색이라던가 몰드들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얘는 조형 자체는 로봇 모드보다는 이제 텔레트렌 1이 조금 더 멋있지 않나 싶은 그런 다리통이 두꺼운 조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등판의 이 부품 때문에 팔도 사실 되게 막 가동이 걸리는 듯한 이 정도 막 이렇게 막 팔꿈치 부품이 걸려요. 그리고 관절들이 되게 많이 부드러워요.
막 흐물흐물거린다 정도의 관절 강도. 어쨌든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60도, 그 다음에 어깨는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데 뒤에 부품이 닿아요. 그리고 팔꿈치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고 여기 팔꿈치 있는 데서 360도. 웬만한 가동은 다 넣어주긴 넣어줬어요. 여기는 뭐 가동이 따로 안 되고 통짜 손.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살짝씩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고관절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 있고 뒤로는 부품에 걸리고요. 무릎은 이렇게 직각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회전이나 살짝 안으로 굽히는 관절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과 거의 크기가 비슷해요. 조금 더 작은 정도. 그리고 이번에는 이 친구의 이제 텔레트넷 1 컴퓨터 모드로 변신시켜 볼 겁니다. 일단 허리에 있던 부품 다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져와 줄 거고요. 팔은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 줄 거고 얼굴은 다시 안쪽으로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부품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펼쳐 줍니다. 발바닥은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주고요. 반대쪽도. 아우, 고관절이 너무 막 헐렁헐렁해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다시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들. 아우, 골든 디스크. 이야, 죽인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가운데 있는 부품 딸칵 하고 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리 부품은 이런 식으로 조인트 맞게 다시 딸칵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고관절이랑 무릎을 이용해서 꺾으면서 이 부품 들어가게 꾹 하고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리통 안쪽에 있던 이 부품 이렇게 올려서 이쪽 조인트 맞게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반대쪽도 여기 부품 이렇게 올려서 조인트 위에 걸쳐지게끔 딸칵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팔 부품은 이렇게 다시 부품 올리면서 손가락 넣어주고 부품 연 상태로 내려주면서 이쪽 안쪽 조인트랑 여기 조인트 맞게 꾹, 여기도 이렇게 꾹 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부품 열고 손가락 넣고 안으로 내려주면서 딸칵, 여기도 이렇게 딸칵.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텔레트넷 1 컴퓨터 모드가 완성이 되는데 디테일이 은근히 좋아요. 와, 이런 거나 몰드 같은 거 진짜 잘 파여져 있고, 뒷모습만 안 보면 사실 이렇게 좀 컴퓨터처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옵티머스를 세워두면 컴퓨터를 보는 듯한 옵티머스의 연출도 가능해지는, 야, 그런 모습.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의 뒤에는 이런 식으로 뭐 노란색 부품 빼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뭐 이런 뭐 안테나 비슷한 뭐 이런 친구도 빼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골든 디스크 이렇게 두 개 빼줄 수 있습니다. 야, 여기 이렇게 봐주시면은 더 사운드 오브 얼스, 지구의 소리. 아우, 멋있죠.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제 골든 디스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간이 우주로 쏘아 올린 보이저호에 들어가 있는 골든 레코드, 이제 골든 디스크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15개의 이미지와 파도, 번개, 새와 동물들의 소리 등 다양한 자연의 소리가 담겨 있고, 지구에서 사용하는 55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이 들어있는 그런 골든 레코드예요. 제가 이런 우주 같은 거를 좋아해서 사실 조금 검색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어쨌든 이 골든 디스크, 골든 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외계에 사는 생명체가 이 레코드 보이저호를 발견했을 때 이 레코드를 발견하고 이제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랜스포머에서도 와, 이런 거를 따라 해준 그런 레코드 잘 들어가 있고요. TMI가 조금 길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골든 레코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사실 스케일이랑은 안 맞아요. 아크가 훨씬 더 크거나 얘네가 훨씬 더 작거나 이래야 되는데, 킹덤 갈바트론과 시즈 옵티머스 프라임 그리고 스튜디오 시리즈 86 한로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일단 아크 자체가 멋있게 잘 나왔고, 이런 텔레트렌 1 컴퓨터 모드 이런 것도 뭔가 설정을 하기에 되게 좋게끔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이 손가락 관절이 조금 많이 정말 많이 아쉬운
그런 아크지만 그래도 이번에 킹덤 재밌게 보신 분들한테는 많이 의미가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 워퍼 사이버트론 트릴로지 킹덤 오토봇 아크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